결국에는 얘는 웅이나 정유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반전이 일어났잖아. 웅이라는 아이는 얘는 이 모든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내쳤다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게, 여러분. 저기 먹방 유튜버 웅이 있어요. 저도 그 웅이라는 아이를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먹방 좋아해요. 저 좀 먹는데 진심이거든. 그래갖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구독을 안 하고 한 몇 개월을 봤어요. 아이가 너무 선하게 생겼고 얘가 주댁에 영상을 찍었던 게 뭐냐면 이런 노포 있죠. 노포라고 하죠. 정말 실질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조금 힘드신 분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데를 찾아가니까 자기도 좋은 일을 하면서 상대한테도 좋은 효과를 줬잖아. 근데 어느 때부턴가 얘 얼굴빛이 똑같은 영상에 똑같이 먹방을 하는데 얘 이 얼굴빛이 다르더라고. 얼굴빛이 야 얘가 어느 때부터 낯빛이 안 좋아. 얘 분명히 문제 터져. 얘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일이 터졌잖아. 여친 폭행으로다가. 근데 얘는 방송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먹방 유튜버다 보니까 얘 문제를 이슈가 되면서 얘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게시글을 올렸잖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나는 이런 걸 안 했다라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가 일어났어요? 얘가 그렇게 했다라는 녹취로. 대면서 미안해. 그냥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미안해. 그럼 어딘데? 니도 안 볼 거야 평생? 자신 있어? 맨날 강남을 계속 쓰레기 만들어줄게. 미안아. 그 선한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전혀 안 그렇게 생긴 애가 이걸 하니까는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관상이 다 과학은 아니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소름은 모른다고. 그렇듯이 걔 얼굴 봐봐. 그게 관상이잖아. 관상이 좋게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관상이 더럽게 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아니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쟤는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갔구나. 기사회생을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사과라는 걸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웅이가 잘못한 게 뭐냐? 걔 찌질이처럼 잘못 말을 했어.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잖아. 첫 번째 빨리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인정.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반성. 그런 행동으로다가 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짜 안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지. 세 번째 바뀐 삶을 보여줘야죠. 결국에는 얘는 비로소 한 두 달 만인가 사과 영상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과라는 걸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녹취록이 터지기 전에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뭐를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녹취록이 딱 터지면서부터 어떻게 됐어? 반전이 일어났잖아. 웅이라는 아이는 얘는 이 모든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내쳤다는 얘기야. 이게 4주 안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라는 거야. 4주 안에 만들어낸 거야. 웅이라는 먹방 유튜버가 처음부터 사람한테 그랬겠어? 애인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본인도 직업에서 사랑도 많이 받지만 이거를 풀 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는 했지만 받은 사랑 어떻게 나눠줄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다가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의처증 환자처럼 행동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너무 열에 채이고 극적으로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적으로 화가 치밀거나 내가 크게 손해를 보며 나한테 큰 상처를 주며 우리 입버릇처럼들 얘기들 하시잖아. 아 씨발 너 죽을래? 이 얘기들 하시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왜 나도 모르게 죽고 싶냐? 죽을래?
이 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내 안에 갇혀있던 기운이 터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시는 거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이걸 터쳐서 범죄자가 되는 거고, 차이는 딱 그거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야. 한 끗 차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끔 계획을 좀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들을 먼저 지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라는 거야. 천무의 얘기를 듣고 러블리처럼 반성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일의 하루는 달라져야 돼.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